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깻잎 순 조림 한번 해볼게요. 줄기는 버리시고요. 잎만 이렇게 하면 되고요. 깻잎은 씻으면 깻잎 사이에 물을 좀 뺐다 해도 물기가 좀 남아있죠. 이 남아있는 물기를 그대로 이용을 할 건데요. 대파 다진 거 조금만 넣을게요. 이거는 멸치를 내장 제거하고 머리 제거한 거를 종이컵 한 컵 정도 분량입니다. 이거 마늘 찌은 거 한 스푼 넣고요. 식용유 넣을게요. 깻잎이 조금 숨이 쉬실 만큼 넣을 거예요. 기름 이제 좀 맞출게요. 한 중간불로. 두 개만 넣어줄게요. 흰간장인데요. 소주잔 반잔입니다. 고추장은 반만 넣을게요. 섞어놓고요. 이제 마지막으로 올리고당을 좀 넣어주는데요. 올리고당은 소주잔 반 컵만 넣을게요. 국물 약간만 남기고 다 졸여주겠습니다. 보이시죠? 이 정도에서 이제 불 끄고 통에 담아놓고 이제 드시면 돼요.